아니요, 그만 웃기지. 당장 무통 가져와. 무통! 알았어. 성우님! 얼마나 남았니? 성우님! 다들 꽉 잡아라. 얘기 좀 하시죠.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미팅은 어렵습니다. 미리 약속을 드렸는데 로장에서 갑자기 캔슬을 하셨어요. It's okay. Mr. Graham, I'm Hyunjin-ho, Managing Director at Olive Lee. Olive Lee is opening its 1500th branch this month. If you give us the exclusive distribution rights of your skincare line, we'll display your products on the front stands for a month. In all of our stores, including the newly opening one. And all promotions and advertising will be covered by Olive Lee. Under what condition? You signed the deal right now. When's your baby due? In 2 days. I'll sign it. It's my present for your delivery. 네. I think my baby loves the present. My staff will help you finalize the contract. As you can see, I need to be excused. (목소리) 네, 여기 로얄 호텔 로빈데요. 양수가 터졌어요. 아니요. 보호자 아니고 본인입니다. 제가 터졌어요, 양수. 마지막 힘주기다. 제대로 힘주실게요. 대변 누는 느낌으로 힘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힘! 아니, 얼굴에다 힘주지 말고 대변 보는 느낌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아, 그걸 몰라요? 밖으로 밀어내야죠, 애기를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40년을 넘도록 매일 알던 그 느낌도 모르겠고. 야, 뚫는 거 기억 안 나? 내가 뚫는 느낌 말해줄까? 그게 어떤 거냐면 있잖아. 아이, 어떻게 설명하지? 나 오늘 아침에도 두 번이나 잤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자, 힛!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예? 힘만 빠져요, 그러면. 예? 조용히 하시면 돼요, 조용히. 가. 다시. 힛! 올라가서 밀어. 애기 밀게요. 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는. 아니야! 이 악어는 이빨 다 깨져요! 하지마. 이 벌리고! 힛! 좋아요. 그대로 다시 한번 힘줄게요. 자, 다시 한번 힛! 성우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현진아! 지금 쉬어 앉으면 애기 위험해요! 현진아, 정신 차려! 네. 한 번만 더! 현진아! 삶과 죽음의 경계 어디쯤에서 절대 안 죽어. 정신 차려요. 한 번만 더. 자, 힘. 빨리. 자, 하나, 둘, 힘. 아기가 태어났고 2020년 6월 10일 오전 11시 남아입니다. 오현진의 인생은 끝이 났다.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마워, 현진아. 애기 너무 이쁘다. 너무 고마워. 고생했어. 새 생명이 첫 울음을 터뜨리면 출산은 곧장 제5기, 반드시 기쁨기에 진입한다. 아기와의 아름다운 첫 만남. 임신 출산의 모든 고통이 한 방에 잊혀진다는 모성의 축제. 산모님, 캥거루 케어하실게요. 아유, 엄마한테 가자. 응? 나 역시 감동과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완전 천사지. 하지만 뭐가 이렇게 빨갛지? 너무 이쁘다. 고마워, 현진아. 예쁜 건가? 내가 지금 내 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몇 가지 검사가 더 있어서요. 데리고 갈게요. 아이를 처음 본 느낌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깜짝이야. 니들 언제 왔니? 상무님 그... 아,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너네 더 눈 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아. 아이고, 싸구나. 잘했다, 잘했어. 엄마, 엄마.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너무 잘했다. 그거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그거... 제가 진짜 나가!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싼 거 아니라고! 상무님, 급한 일이 있어 저희는 그냥 갑니다. 힘내세요! 상무님은 무슨 일을 해도 언제나 멋지세요. 파이팅! 그렇게 나만 즐겁지 않은 알 수 없는 축제가 시작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축제의 센터는 바로 나였다.